작은 문. What the fuck? 야. 야. 다. 서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소파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소파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저녁, 식사, 하루 끼니 중 마지막에 먹는 것. 디너보다는 덜 격식적이고 규모도 적지만 잘 차려서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히 먹는 것일 수도 있음 이라고 써있네요. 진짜 그런 뜻이었구나. 오, 되게 특이한데? 그냥 야식이라는 뜻이네요. 야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더 슈퍼. 지금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한글 패치가 존재합니다. 나온 지는 좀 됐었는데 그 당시엔 한글 패치가 없었고 대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안 건드리고 있었다가 한글 패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이거든요. 더 서버 야식 바이트 사이즈드 게임 바이 옥타비 나바로. 야식이라고 하니까 확 깨지네. 저기 애플턴 일어나. 뭐야 효과음 귀여워. 미안해 애플턴, 당신의 늙은 뼈가 약해졌다는 걸 나도 알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훨씬 수월했는데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쉴 틈이 없어. 몇 시인지 봐. 손님들이 곧 들이닥칠 거야. 손님들의 배를 곰게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어? 수치다. 부집게 를 집어서 풋. 오, 특제 소스. 레서피 목록. 오늘의 레서피: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야생 비둘기 한 마리. 특제 소스 볶기. 뭐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 손과 혀를 넣은 스튜? 통통한 사람 손 한 개? 뭐야, 인간이 아닌 건가? 빈 냄비. 황새치 꼬리. 뭐야 귀여워. 왜 만지는 거야? 굳은 왁스.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 여긴 좀 어두워. 불을 켜면 여기가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 같아. 요걸로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오, 상호작용이 돼요. 잘했어 애플턴. 배고픈 영혼들이 이곳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야, 지금 얘가 목발을 짚고 있는 거야? 얘 캐릭터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건지 지금 모르겠어. 이게 눈이고 이게 입이야? 이게 머리고? 머리 스타일이... 그리고 이게 몸이야? 3등신인데 거기에 한 2등신 정도가 몸인데요? 그리고 이게 다리야? 다리인데 이렇게 목발을 꽂아 넣은 건가? 물주전자. 보어백. 아무 의미 없어. 산책할 시간 없어 애플턴. 내가 이쪽으로 오는 신선한 고객님들의 냄새를 맡았어. 신선한 고객님? 고객들을 식재료로 쓰나? 러스트레이크인가? 우리의 특제 소스가 그들을 위해 준비됐는지 한번 보는 건 어때? 아까는 아무 상호작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냄새 좋군. 소리 들었어 애플턴? 말들,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 이쪽으로 와. 누가 왔어. 그들이 온 것은 아닐까? 아, 손님 비주얼들이. 야, 나만 특이한 건 줄 알았는데. 오, 파격적이야 아주.
내가 제일 무난하게 생긴 거였어. 합좌야. 저것 봐, 그 상자야. 이 손님들이 우리가 찾던 자들이야. 자리로 안내해, 어서. 우리가 찾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그럼 신사분들은 무슨 메뉴로 시작할까? 완벽한 선택이야.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고기는 우리 셰프의 특별 요리지. 효과음 되게 좋네. 우와, 매콤하게 빨간 황새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야. 군침도는 별미인데다 몸에도 좋지.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어. 들었어, 애플턴? 손과 혀를 넣은 스튜. 당신은 이 메뉴가 손님들에게 인기 없을 것 같다더니. 내가 맞았고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왼쪽에 앉은 정신을 지배하는 곰팡이씨가 매콤한 빨간 황새치를 시켰고,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는 오른쪽에 앉아계신 아픈 노신사분이 시켰고, 가운데 앉은 위험하게 생긴 파랑 상어씨에게 손과 혀 스튜를 드리면 되겠군. 물론 모든 식사는 우리의 맛있는 비밀소스와 함께 제공될 거야. 자자, 애플턴, 어서 재료를 찾으러 가자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부엌의 벽에 붙은 레시피를 잊지 마. 이제 레시피를 봐야 할 때입니다. 비둘기 특제 소스 붓기는 다 기본적으로 있네요. 파란 황새치 꼬리 하나, 칠리 페퍼 한 개. 이거 어떻게 자르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나가보자. 오, 이 상자는 뭐지? 침착해, 애플턴. 인내심을 가져. 이 상자에 뭐가 있나봐. 우리가 원하던 게. 레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감옥문? 감옥이 있어. 주점 간판. 즐거운 랍스터 주점. 간단하게 식사하기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소야. 비둘기 안다. 귀여워. 나무 수레. 저기 올라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와, 배야? 로프 사다리. 로프. 낚시꾼. 오? 에? 불쌍한 늙은 피트. 난 그가 머리를 언젠간 잃어버릴 줄 알고 있었어. 뭐지? 에? 젖은 부츠? 물음표, 물음표?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신발로 뭘 할 수 있지? 뭘 어쩌라는 거지? 아, 젖은 부츠를 던져서 비둘기를 기절시키자고? 한번 해볼까? 요걸로 비둘기를. 아이고, 떨어졌다. 이건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고기의 주재료야. 자, 이제 가서 요리를 완성해보자. 와, 이걸 이렇게 잡네. 진짜 신박하다. 세상에. 심지어 재료도 마련이 안 돼 있었어. 즉석에서 공수해온다. 신선도 최강. 빈 냄비에? 어? 아, 안 되네. 이걸 그럼 특제 소스에 넣어? 와. 아주 잘했어.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요리는 손님에게 나갈 준비가 됐어. 이제 갖다 줘? 이걸 누구 줘? 이건가? 자, 먼저 드실래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지막 식사를 정말 맛있게 드셨나 보군. 마지막 식사? 뭘 넣은 거야? 걱정 마, 술집에서 사람 한 대를 죽어나가는 거 자주 있는 일이야. 에?
다른 손님들은 이분이 숨을 안 쉰다는 걸 눈치 못 챌 거야. 어떻게 생각... 도대체 뭘 하길래 눈치를 못 챈다는 거야. 녹슨 가위. 아, 이걸로 밧줄 자를 수 있겠군요. 난 밧줄이 너무 거슬렸어. 잘러. 그렇지. 올라가. 아, 엉덩이? 선장실. 나 이 사람 알 것 같아. 그의 피를 좀 먹어보도록 하자. 에? 살짝? 역시 맞군. 클린트 맥머레이 선장. 내 누이의 두 번째 남편이지. 이제 누구를 때려눕힐 일은 없겠구나, 클린트. 작은 문. What the fuck?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빈 물주전자를 여기다가 놓고. 가득 찬 물주전자. 몇 방울 넣으니까 가득 차버렸군. 이 묘목은 굉장히 목말라 보이는군. 시원한 물 한 잔 가져다 줘야겠어. 물. 칠리 페퍼. 와우. 이걸 이렇게 얻네. 다시 올라가. 다 얻었어요. 내려가 봅시다. 얘도 확실히 사람이 아닌가 봐. 여기는 약간 세계관이 괴물들로 이루어져 있나봐요. 자, 칠리랑 이제 칼도 얻었으니까 이걸로 황새치 꼬리를 자르면 되겠죠. 팔이 짧아서 칼을 던졌어. 마음이 아파. 칠리 페퍼랑 황새치 꼬리. 잠깐 잠깐 기다려. 특별 소스는 마지막에 뿌려야 해, 애플턴. 레시피 그대로 하셔야지. 어쩌라고. 아, 조합이 되는구나. 완벽해. 그게 메인 재료지. 이제 요리를 완성하자고. 잘했어, 애플턴. 우리의 매콤한 빨간 황새치는 나갈 준비가 됐어. 자요. 정신을 지배하는 곰팡이. 이름이 정신을 지배하는 곰팡이씨예요? 간지나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주 좋아. 만족스럽게 배가 불렀군.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면 먹고 죽을 가치가 있지. 하하, 이해하겠어, 애플턴? 재밌잖아. 웃어봐, 웃어. 마지못해 웃는 것 같은데? 감옥 열쇠를 이 친구가 갖고 있네? 감옥에 손이 나오네? 끈적한 혀. 으아! 동료의 혀야, 심지어? 사람 혀가 아니라? 아니, 근데 통통한 사람 손이라며. 해골 뼈인데? 아니, 완전 다 사기네, 이거? 장사 날로 해먹네. 어, 안 된다. 통통한 사람 손으로 아, 굳은 왁스로? 설마? 아? 어떻게 하지? 왁스를 빈 냄비에다가 넣고 해골손을 착 담가서 왁스 바른 손. 아, 진짜 어떡하냐. 완벽해. 그게 메인 재료지. 이제 요리를 완성하자고. 짜잔.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잘했어, 애플턴. 손과 혀 스튜는 나갈 준비가 됐어. 아유, 존맛탱. 맛있게 먹으라고, 생선 친구. 아, 또 손님 한 분이 만족스럽게 드셨어.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이라도 이런 맛있는 음식은 이겨낼 수가 없지. 잘했어, 애플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서비스였어. 우리 손님들은 아무 불만 없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
좋아, 이 난장판을 치우자고. 악취 때문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냥 배고프지 않아. 뭐 어떻게 치워. 상자. 어떻게 치우라고요? 어? 뭐야? 바깥이. 이제 여기 왼쪽으로 못 가요. 오른쪽으로 가볼까? 뭐야? 배가. 아, 나무술에. 나무술에를 이제 움직일 수 있네. 좋은 생각이야, 애플턴. 이거면 시체들을 치우기 딱 좋겠군. 지옥으로 가는 길목 깊은 곳. 요호호, 그리고 한 병이. 오, 여기 있네! 오잉? 드디어 레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많은 수를 한 번에 갈아본 적은 없는데. 가는 기계였어? 중간에 뼈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자고. 특제 소스가 얘네 갈아서 만든 거였어? 잘했어, 애플턴. 아주 완벽했어. 완벽한 순환 구조로군. 뭐야 이 유령은. 고마워 애플턴, 날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해. 아, 내가 했던 더빙했던 목소리가 얘구나. 상자 안에 있더네. 드디어 나도 당신도 쉴 수 있게 됐구려. 아, 남편이구나. 남편이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상자 안에 갇혀서 죽어있었는데 영혼이 잠깐 여기 이제 여기 주변에 머물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와이프를 깨워서 쟤네를 다 죽인 거였네. 아, 그러네. 아니, 그리고 원래 인간이었네요?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가진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 당신은 내게 최고의 친구였어. 어머머머머, 그 괴물들이 날 부엌에서 끌어낼 때 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직감했어. 맹세컨대 그들에게서 금덩어리를 훔친 적 없어. 정당하게 얻은 채화였지. 와, 상어가 다리를 잘라먹었어. 할머니, 그들이 나를 이 괴짜간 안에 가둬놓은 다음 내가 그 안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였어. 내가 죽든 살든 당신이 날 찾을 때까지 영원히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지.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까지 미쳐버리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부디 조용한 곳에서 내 뼈를 태우고 내가 좋아하던 그음을 옆에다 묻어줘. 할머니도 계속 기다리다가 좀비가 됐나봐. 피부가 초록색이고 아까 막 척추뼈 다 늘어나서었잖아요,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야, 애플턴. 좋은 꿈 꿔, 내 사랑하는 친구. 잘 있어. 아, 마음 아파. 자,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즐겨본 더 야식이었습니다. 되게 막 엄청 충격적이진 않지만 일단 반전이 있었네요. 굉장히 놀랍군요. 이런 스토리였을 줄이야. 재밌었네. 아, 근데 그래픽이 되게 독특하다.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아, 비둘기는 무슨 잘못이야. 그러고 보니까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짧은 게임에 만족하셨다면
개발진들을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DLC로 PDF 아트북도 판다고 하네요. 사랑합니다, 하트하트. 자, 재밌었네요. 더 슈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